일당원 대리하소서 일장 성령으로 예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주님의 온몸과 마음을 하시오니 시영한 제사 받으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이여, 진리를 증거하옵니다. 생각과 입을 전하나 주님께 영광 돌리소서. 일동 차석하셔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여호와여,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대를 정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친구 삼고 은혜하시기를,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셨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실 때에 아브라함의 자손 없어서 성경대로 걸어가시고 순종하시고 승리하셨나이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세상에 속했을 때는 마귀의 자식인데,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사탄이가 이 땅을 차지하고 통치하지만은, 사탄을 잡아서 무지개에 가둬버리고 예수님이 통치할 때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되어서 1000년 동안 안식이 올 것을 믿습니다. 말씀 밝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5장 성가입니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새임 받고들 지나는 세계의 교탕,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그밤 뚫고 나가도다. 숯불 속에 살자같이 황한 그 세력, 타협자는 전혀 없는 자유의 권세, 아기 때를 몰아낸 동방 역사로.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그밤 뚫고 나가도다. 푸른 새서 나오는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가 푸른 나무 되고 보니 첫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그밤 뚫고 나가도다. 이 산, 저 산, 마주쳐서 울려오는데, 시원 나팔 높이 모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잠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찬 승전곡 울리면서, 그밤 뚫고 나가도다.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같이, 새임 받고 돌진아 세일의 교단, 피곤 없이 싸워가는 용사들이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그밤 뚫고 나가도다. 숲을 속에 사자같이 강한 그 세력, 자유의 권세, 자기 때를 몰아내 동방 역사라.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전곡 울리면서
그랑 끌고 나가로다. 푸른 셋은 나 오늘이로다. 아름답게 돋아나는 순의 열매라. 푸른 나무 되고 본 섭대 열매라. 할렐루야 우렁차 승장고 올리면서 그랑 끌고 나가도다. 세상 마주쳐서 보는데 시온 나팔 높이를 보여들도다. 나팔 소리 높이 불이 밤이 깨도다. 할렐루야 우렁차게 승정고 들리면서 그랑 끌고 나가도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희히 나타날 것입니다. 하소서 저 안식의 길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선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게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담은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 맛이 봅시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 사람 하나님 몰라요. 이 땅에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신을 모르고 살아요. 그것이 어둠이다. 빛의 반대입니다. 그 예수 없는 삶은 헛사는 겁니다. 살아봐도 지옥 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고난이 많아도 예수만 따라가면 안식에 갑니다. 안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당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소유가 하나님 것이에요. 내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 왜 만들었느냐? 하나님 이름 불러달라고 만들었어요. 이름 중에 최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 여호와 앙마하는 교회가 애굽 땅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이 일이 너무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표의 종도 여호와 세일 교단을 하나님으로 명령을 받아서 창설했어요. 여호와 세일 교단. 그 종이 이 내자 목사입니다. 제가 그분한테 안수를 여덟 번째 받았습니다. 그래 제 뒤에는 없습니다. 제가 끝입니다. 우리 종말에 살면서 하나님 역사를 모르면 어둠입니다. 바보지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 모세는 뭐 불씨도 알아요. 누구 다 모세 하면 다 알아요. 물에서 건져냈어요. 하나님이. 너는 내 종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냅니다. 그 이집트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해방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나안에 못 갔어요. 왜? 안 믿어. 하나님이 보낸 모세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 강좌에서 다 시체가 됐어요. 그런데 보여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모세를 따라가서 안수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그 사람을 가나안에 갔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록 시대에 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바른 책이 이왕 계시록인데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입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 이 땅의 권세는 사탄 권세 사망 권세 하나님의 권세는 영생의 말씀 구원의 권세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아버지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손대면 죄가 돼요. 계시록 주석이 많이 나왔지만 다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사도행전에 기록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믿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줬다. 반드시 속히 될 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 보여주려고 계시를 줬다. 그 계시록 시대 살면서 계시록 모르면요 어둠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계시록 핵심이 화, 화, 화가 있으리라. 몇 개입니까? 세 개. 세 개. 3대 화를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화를 모릅니다. 은혜만 받았습니다. 갈릴리 예수만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준 것은 천국 복음이 아니고 영원한 복음, 육체가 살아서 하늘로 가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용이 아담을 속여서 이 땅을 차지했는데 용이 대적합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전해도 사람들 안 들어요. 믿질 않아요. 왜요? 용이 믿지 못하게. 요한 계시록에 목숨 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택함받은 사람. 계시록에 관심 없으면요. 버림받은 사람. 모세는 율법입니다. 다른 건 모릅니다. 율법을 받은 게 그것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이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무조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사랑 받았죠? 그래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나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셨네. 사랑 받았어요? 우리 솔직히 사랑 못 받고도 너 받았겠지 하지 말고 진짜 사랑을 체험해서 손들어. 난 예수 사랑을 체험했다. 그래서 예수를 절대로 못 버린다. 그쪽에서 나 사랑했다. 만약에 그 사랑을 외면하면요 배우면 되게. 그래서 종말을 위해서 구약이 있는데 구약 시대의 역사는 모세 역사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약속 땅에 갑니다. 가나안 복지에. 그런데 두 명만 가서 못 갔어요. 왜 못 가? 안 믿어요. 믿으시질 않아요. 성경이 믿어진다는 건요 복 받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셨지만은 구의사재단 학교에서 가랴 초막절 안 믿으면요 버렸어요. 버렸어. 왜 안 믿어질까? 하나님 버려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맞아요? 근데 교인도 다 왔어요. 어디 갔어요? 잡혀갔어요. 사탄한테. 알게 모르게 잡혀갔어요. 근데 주일날 몰라요. 주일이 교회 가는 날을 모르고 안 왔어요. 나중에 오늘도 물어보세요. 주일에 어디 갔다 내가 물어보면 대답도 못해요. 왜? 잡혀갔어. 사탄이가 잡혀갔어. 누구같이? 아담같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네요. 얼굴로. 창조했어요. 예? 아담은 부모가 없어요. 하나님이 손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드신 분을 버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도 아니요. 그래서 다른 아담이 왔어요.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이 아담에게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오늘 몇 계명이요? 그걸 어떻게 하나? 계명이 20개요? 10개요? 그래서 십계명이라. 열십자 십계명. 오늘 안식일 맞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 안 지키면 돌을 빼줄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맞아 죽었어요. 우리 때문에. 고맙죠? 그것도 모르고 오늘도 어떻게 뭐하노? 오늘 예배 안 드리고 밖에 나가서 뭐하노 지금? 그게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짐승이요.
자기를 살려준 예수를 무시하고 안식일을 모른다? 그 인간이 아니오. 그 밥은 먹어. 왜? 그 죽을 때 먹어야지. 밥 많이 먹신다고요? 죽으려고. 예? 주일 아니게 살면 밥을 두고씩 먹어요. 알아요? 미쳤어.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를 모르면 그 자식 아니죠? 여러분, 부모가 누구요? 영적 부모가 누구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안식을 지키래, 지키지 말래? 오늘 무슨 날이요? 오늘 안식일이요? 누가 그래? 누가? 하나님이! 학생들이 대답도 못하네.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 지켰겠어요?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서 그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몇 번 죽어야 돼? 안식을 못 지켜.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말이 잘 안 되네.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살았다. 고맙죠? 여러분, 예수가 최고요? 그분이 안식을 지키래, 지키지 말래. 그런데 오늘 어디 갔어? 교회 안 오고. 그 제정신이요? 귀신 들렸어요. 멀쩡한데 속에 귀신이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친구 만나러 갔어. 또 잔치집에 갔어. 오늘 예배 드린 날이요. 세상 사람 만나면 안 돼요. 그럼 예수님과 여러분 관계 친구요, 원수요? 모르겠어? 친구? 그 친구도 많은데 별로 필요 안 한 친구도 있어요. 나의 친구. 예수 친구는 꼭 필요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더라. 그럼 여러분 예수가 최고요? 최고요? 대답을 생각하세요. 무슨 학생이 없어? 어디 밤새 뭐 했는지 대답도 제대로 못해. 예수가 최고요? 그럼 그분하고 친구 할 거요? 그럼 주일 잘 지킬 거요? 갈수록 대답이 약해진다. 그분 버릴 거요? 버린대 또. 여러분 그분을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계명이 열 개인데 그래서 몇 개면? 계명이 몇 개를 할게 대답도 못해. 몇 개요? 10계명. 그 안식계명은 몇 번째요? 남반에 네 번째? 부모를 때려 죽여라 몇 개명이요? 그리고 없어. 부모를 공경해야 돼. 부모를 때려 죽이면 살인죄야. 심판받아야 돼.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부모를 버려요. 잡아다 죽이고 팔아먹고. 하나님 1번, 부모는 2번이요. 부모 계셔? 부모 계신 분 손 들어봐. 난 부모가 있다. 잘 성경 있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존경해요? 부모를 범하면요, 잡아다 죽여야 됩니다. 부모가 말씀하시면은 복종할 마음이 있어요? 이제 대답 안 한다. 그 말인가? 그러면 안 물어야지. 대답도 안 하는데 내가 물어서 못하노? 내 부모 잘 생겨요? 세상 떠나면요, 생기고 싶어도 없어서 못 생겨요. 그럼 부모가 있으면 좋다는 사람 손 들어가. 그 손 한 사람 못 써요. 이거 말하는 거야. 뭐, 부모 같은 거 필요 없다. 내가 최고야. 독사 새끼요. 독사는요, 왜 독사냐? 독이 꽉 찼어. 그 독사가 새끼 놓을 때는요,
땅에서 안 닿습니다. 왜? 죽습니다.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뱀이가 나무에. 나무 알아요? 나무 안 사람들. 나무. 아, 사야다 나무잖아. 그 뱀이 올라가요. 가서 나무 가지에 꼬리를 딱 감거든요. 거기서 해산하는 거예요. 그 새끼가 나오면서 엄마 꼬리를 딱 물면 엄마가 죽어버려요. 그렇게 한참 힘쓰다가 새끼가 나올 때는요, 정신 차려서 안 죽으려고 새끼를 땅에 떨어뜨려요. 그 새끼는 땅에 떨어져서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없어. 그 나무에 올라가 엄마 찾아서 그 엄마가 있으면 죽어요. 도망가야 돼. 그 독사, 그 무서운 겁니다. 동물 중에 독사가 저주받은 짐승인데 엄마를 깨물어 죽여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독사의 해결이다! 뭔 소리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깨물어. 독사야. 엄마를 깨물어. 그래서 뱀은 사람이 아니에요. 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 보고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저거 있느냐? 예수님이 창조자인데 죄인의 친구로 오셨어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안 보여.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잡아다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걸머지고 대신 죽으셨는데 감사해야 되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살았어요. 그게 대속의 죽음이라 그만. 예? 하나님은 자체가 사랑입니다. 다 죽고 싶어요. 생명도 줬어요. 예? 그래서 예수가 최고죠. 오늘 예수님 부활한 날이에요. 오늘 주일 모르면요 구원이 없어요. 뭐 이 핑계 저 핑계하고 그래 안 나오지만요 그 사람 자신은요 어둠이에요. 구원이 없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캄캄해요. 성경이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것이 바세 교인들입니다. 성경은 외워요. 배웠어요. 그건 안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뱀들아, 이 뱀들아, 이 바세뱀들아, 이 도사새끼들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을 택해서 그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 우리는 변화도 사랑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스러워요? 예수님 보고 싶어요? 예수님 일하고 싶어요? 갈수록 대답이 약해진다. 예수와 무슨 관계요? 아무 관계 없어? 예수가 사동관이요? 그래서요, 구원을 받았나, 못 받았나, 뭘 아느냐? 당신 예수와 관계가 뭐냐? 답을 내놔야 돼. 예수는 우리보고 친구라 됐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며,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그래. 그 찬송같이. 예수와 나와 관계가 친구다. 보동치마이다. 예수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예수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친구입니다. 예수 이름을 이용하지 마세요. 급하면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뭐 도와줘? 얼마나 도와주라고? 내가 너희들 죽었지 않느냐? 그건 안 믿느냐? 그래도 급하면 도와달라고 해.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어요. 왜? 이 독사 새끼들. 그 우리 이방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자녀를 삼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갔어요. 선택권으로. 그 재림때는 동방의 역사로 지렁이를 택해서 복을 줬어요. 우리 세상에 살아봐도 지렁이에요. 지렁이 항상 손들어.
지렁이 만져본 사람? 지렁이 먹어본 사람? 안 먹어본 사람? 그 토종탕인데 맛있는데? 지렁이 삶아 먹어요. 보신탕이야. 그 지렁이가 불쌍해. 땅에 나오면 잡히니까 땅에서 들어가 살아. 하나님 우리 보고 너는 지렁이란 거야. 땅에서 환영 못 받는다. 그 지렁이 찾는 사람이 많아요. 왜요? 탕거리 먹으려고. 응? 세상 사람들은 왜 사냐 하십니까? 지렁이 찾아서 사람 먹으려고 살아요. 그래서 영생이 없어요.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요. 준비 잘 하고 있죠? 재림 주님 영접할 준비하고 있어요? 뭘 구하나? 무슨 일을 구하나? 세일을 구하고 있어요? 전도했어요? 어제 전도 몇 명 했어요? 어제 요한계시록 강의책을 전당상 손들어 봐. 안 받지요? 받을 수가 없지. 그런데 혹대로 받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래서 동방야곱은 왜 지렁이냐? 사람 대지 못 봐도. 응? 맨날 밥 먹고 요한계시록 들고 다니니까 누가 봐도 이건 지렁이야.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 하나 그래. 해봐도 배만 고프고. 예? 그 주님 만나는 사람이 적어요. 계시록을 들고 주님 만나야 되는데 계시록을 들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사람 대접을 안 해. 그걸 하락하면 도. 예? 그 세계적으로 작은 책 계시록 들고 예수 만난 사람은 14만 4천 명 밖에 없어요. 그게 예수님 만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보배지고 보배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요. 땅에서 뭐 돈만 있고 땅만 있고 집만 있어 부자죠. 그러지요. 이 땅에 제일 부자는 요한계시록이야. 예? 계시록을 가방에 넣고 손에 들고 사람마다 만나면은 예수 계시를 읽고 듣고 지키세요 하면은 주님이 최고라. 네가 최고다. 그런 계시록 들고 다녀도 안 믿어. 전도도 안 하고 최하야.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입니까? 그럼 물어보게. 나는 사람이다. 항상 손들어봐. 번쩍 들어봐. 그 거의 다 짐승인가 봐요. 사람 몇 명 없어. 여러분 내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사람입니다. 나만 살면 짐승이에요. 아담은 뱀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람이 아니에요. 일곱 머리 짐승, 열뿔 짐승 다 뱀한테 먹혔어요. 밥 먹을 때 무슨 목적으로 밥을 먹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저 빠졌는데 어디 갔을까요? 예? 밥 먹으러 갔어. 썩을 밥. 그거 먹으면 공동문이 가요. 그럼 하늘로 가는 밥이 있어요. 영생양식. 그럼 여러분 이 땅을 다 차지해도 공동문이 가면 안 되겠지요? 하늘로 가야 되겠죠? 그 증거를 맞춰야 돼. 증거 맞출 그때에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오늘 성경 이사야 56장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자가 되라. 쫓겨나지 말고 합당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 밖에는 마귀 집입니다. 그게 이사야서에 합당치 못하면 마귀입니다. 이 세상에 마귀는 꽉 찼습니다. 마귀는 즐거움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살아봐도 살 맛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집에 합당하다 누구라 가셨느냐? 공평을 지키고 의의를 향하다는 겁니다. 공의. 공의의 말씀을 따라가야 가야 하나님의 집에 합당하다. 그게 예수가 공의입니다. 공의의 율법, 공의의 십자가, 공의의 세일, 공, 기공자입니다. 의, 오르는 자입니다. 기하고 옳다. 예수님만 구원자다. 그래서 굳게 잡아라. 자, 1절 봅니다. 안식일을 지켜 햇달에 베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한 악을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안식일 공의 굳게 잡아라. 복이 있다. 예수님은 안식의 주인입니다. 입으로만 예수 예수 하지 말고 이 성경이 전하는 예수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듣고 따라가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말고 예? 오직 기록되었으랴. 내 말 하지 말고 성경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 그래야 하늘로 데려간다 했어요. 하늘 가고 싶어요? 그럼 사단땅에 사와 타고 가게. 하늘까지 가는 사단땅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 다리요. 하늘로 가는 다리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어요. 예? 예수가 마음에 꽉 차야 돼요. 예수를 사랑해야 돼요. 성결이 돼요.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듯해 하소서.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고 있죠?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죠? 근데 마귀가 못 가세요. 반대. 대적해. 그 이 땅에 마귀가 꽉 찼어요. 세일을 구하라. 사탄이가 공격합니다. 세일은 이단이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세일을 다 버려. 율법주의자들은 현명 예수를 지나니 이렇게 이단이다. 버렸어요. 근데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버린 세은약을 주워먹고 영생 얻었어요. 그래서 영혼권 받았어요. 이제는 재림 때는 세일이에요. 세일교회 7이라 하는 걸 증명서를 받아놔요. 1억 줍니다. 네? 세일교회가 7이다 하는 것을 증명서로 얻은 단체에서 도장을 받아오면은 내가 1억을 준다니까요. 한번 해봐요. 장로를 찾아가서 나 세일교회 다녔는데 세일이 진입니까? 확인해봐라. 안 해줍니다. 그러면 세일이 일합니까? 맞다. 그럼 확인해주세요.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가 일합니까? 진리입니까? 진리죠. 근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어요. 왜요? 자기들 안 맞아. 모세 율법을 양자벌 제사하고 양의 피로 예배하는데 예수는 내 피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그렇게 예수가 유대인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 교인들은 예수 피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 안 믿어요. 재림 때 세일을 구하라. 안 믿어요. 그래야 칠대 법이 법인데 사람들은 몰라서 못 믿어요. 그럼 하나님 집에 합당한 사람 있는가 하는, 합당치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 이사 56장에 하나님의 집에 합당치 못한 사람은 누구냐? 이 말씀을 안 믿으면 합당치 않다. 그 굳게 잡으면 합당하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게 돼요. 하나님이 보낸 종이 있어요. 7대 법에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 보낸 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세를 버렸어요. 우리 이방인들은 모세를
영접했어요.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받아 줍소서. 모세는 예수라이 바로. 근데 가나안 복지에 가는데 모세가 인도잖아요. 안 따라옵니다. 버렸습니다. 바로 신약에 모세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어 영광받아 주소서. 그러니까 이사야라는 사람이 대선이라는 데 말씀 받았습니다. 그 받은 말씀이 오늘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합당한지 한번 찾아봐요. 내가 하나님 집에 합당한지 합당하지 못한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합당하다. 손들어. 난 합당하다. 나는 예언의 말씀대로 하고 있다. 그래. 그러면은 선앙사는 뭐요? 난 모르겠다. 합당치 합당한지 안 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항상 손들어봐. 나는 긴가민가하다. 난 구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르겠다. 손들어. 할머니 몰라서 손들었어. 그렇게 여러분들은 성경의 길인데 만족한지 불만족한지 별 필요 없는지 꼭 필요한지 그 분별이 돼야 돼요. 일이 많지만은 여호와의 생일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밖에 없어요. 그 우리 바깥 사람들은 생일을 이단시 합니다. 생일 이내장, 세일교단, 그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왔을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 자기 백성들이 모세를 버려요. 몰라가지고. 성경은 손에 들고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도둑놈이 왔어요. 마귀 도둑놈이 와서 성경은 들고 다녀도 믿질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의 증거입니다. 성경을 믿으면요, 세일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세일을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안 믿는 거예요. 결론이 났어요. 지금 장로교인들, 천주교인들, 세원양 믿어요. 일법 밑에서. 근데 세일은 일 안 해요. 물어보세요. 총회장 찾아가서 세일교회가 진리입니까? 일 안이라고 물으면요, 일 안 해요. 왜요? 마귀가 왔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앞으로 전진해서 나사렛 예수 십자가 보혈 또 나가서 여호와 세일 나가서 세실에 가는 길이 그래요.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려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집에 합당합니까? 예? 합당해? 아직 모르겠어? 공평을 지켜요? 의를 행해요? 굳게 잡았어요?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냐고요?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보낸 종이 있어요. 이름은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 아는 사람들 봐요. 안다고? 다시 한번 들어봐. 스룹바벨 아는 사람? 나 잘 모르는데. 저 사람 누군지 모르는데.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 1년에 한 번도 안 만나봤어. 요즘 칼국 사들 얼마요? 5천원? 3천원? 7천원? 그 나하고 칼국수 먹을 사람 혼자로 가. 언제나, 언제든지 나하고 길가 가다가 칼국수에서 먹자 하면 같이 가서 혼자로 가. 아, 가까워서 친구 많다. 그런데 말로는 먹어야 하잖아요. 가다 보면 먹기 싫어. 네.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어.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까워서 친구야? 아니지. 훨씬 높은 분이지. 그러면
예수가 보낸 종이 베드로, 그 다음에는 사도 요한, 그 다음에 종으로 이대자. 이대자가 살아있다면은 같이 식사할 사람 손 들어봐. 다 가짜요. 이래저래 있을 때 식사 안 했어요. 혼자 살았어. 왜? 이단에 안 찾아와. 그럼 이래저래 동생이 왔어요. 이래저래한테 안 서던 동생이 왔어요. 그럼 막 혼자 살아. 왜? 없어, 친구가. 다 갔어. 알아들었어요? 듣기 싫어? 내 사실 그대로 말하는데. 여러분, 나하고 친구, 대사 손 들어봐. 나하고 난 친구다. 뭐, 손 들었더나, 이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어? 땅에 살면서 세일 창조에 동참하면 복인데, 세일을 몰랐다. 불쌍한 사람. 세실에 못 갑니다. 하나님 보낸 종 모세입니다. 모세를 따라가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근데 못 갔습니다. 왜요? 안 믿으십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가 땅을 치면은 땅이 갈라집니다. 그런데 안 믿습니다. 그 모세가 돌로 던집니다. 예? 모세는 바로 예수의 모델입니다. 우리 교회는 재림주님 소개하는 첫대 교회입니다. 지금은 감춰놨어요. 엄청난 역사가 준비됐는데 그 보따리 풀면요, 이 지구가 깨져버려요. 천지 진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그럼 들림 받은 사람 손들어 봐요. 들림 받은 사람. 아, 들림 받으면 좋겠다. 그럼 들림 받으라고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을 만난 사람 손들어 봐. 숫자가 많아져도. 그, 우리 교회가 들림받을 때 쓰는 애가땅 중앙체에 대한 믿는 사람들. 어, 돈 많이 든다. 갈수록 부흥이 됐네. 여러분, 신앙은요, 양심적이에요. 정말 세일이 진짜냐? 스룹바벨이가 맞느냐? 스룹바벨을 하나님이 택했다고 학교에서 말했는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뒤집어 풀 때에 내가 너를 택했다! 누구를? 스룹바벨. 그 스룹바벨 만난 사람 손들어 봐. 손들어 그럼 같이 식사한 사람 손들어 봐. 식사한 사람. 나하고 식사한 사람 손들어 볼게. 몇 명 안 되네? 뭘 안 하는가 봐. 하늘로 가고 싶다. 누가 보내준대? 성간 잘 불러 모세가 제스시여 하나님의 증거를 동북에서 보이여 영광 받아주소서. 모세? 예수요. 모세? 예수요. 그런데 예수가 직접 왔어요. 잡아다 죽여요. 이번에는 스룹바벨로 왔어요. 안 찾아와요. 니는 니고 나는 나야. 그래서 스룹바벨 교회 다니면서도 스룹바벨을 모르고 살아. 그래서 거의 다야. 예? 양심 있지요? 양심에 손 얹어봐. 내가 정말 스룹바벨을 만나는지, 스룹바벨 같이 살고 있는지, 스룹바벨이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 없어요. 예? 내 말은 거짓말이요? 스룹바벨 만났다고? 언제 만났어? 언제 만났냐고? 안 만났어. 혼자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내가 성경으로 가고 있는지 정말 성경이 내게 복이 됐는지 찾아보세요. 성경 들고도 예수 못 만나면요 무용지물이요. 유태인들이 율법을 외워요. 걸러지고 다녀요. 그런데 예수를 몰랐어요. 답답하지요. 성경이 예수인데 성경을 외우고 걸머지고 다니는데 예수를 때려 죽였어요. 누가? 유태인들이. 오늘 기독교인들도 성경 들고 다녀요.
세일, 스득밥을 몰라요. 안 믿지요? 안 믿으세요? 명심해 들으세요. 내가 교회에 왜 왔는지, 누구 만나러 왔는지,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지, 누가 세운 교회인지, 누가 보낸 사람의 종인지를 아느냐 그 말아요. 예? 내가 말하기 곤란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입맞았어요. 체인이 있어요. 머리가 뚫어졌어요. 그 예표의 종은 나는 8번째인데 그분이 8명의 종을 안수했는데 내가 6번째예요. 근데 그분이 내한테 안수하고 하나님 데려갔어요. 그분이 하던 사명이 내게 왔기 때문에 내가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예정해서 택한 사람은 날 만나게 돼요. 그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안수를 하게 돼요. 안수식을 해. 예? 왕권 좋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왕권 좋은 사람 손 들어. 왕권 좋다. 그럼 받았으면 좋겠다, 사람들과. 왕권 받았으면. 근데 받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못 받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목자 두 명만 들어갔어요. 그 60만 대중을 왜 못 갔느냐? 모세를 못 만났네. 왔는데도 못 만났네. 우리 세일교단이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종도도 많았습니다. 근데 이래는 안산 많습니다. 근데 최대강 안산 없습니다. 알았어요? 최대강 있어요? 안 죽었대? 최대강이라는 사람이 살아서 죽어서? 살아있어? 그 만나본 사람 혼자 봐. 만나본 사람. 만나서 뭐 했는데? 응? 만났다면? 뭐, 칼국수 먹었어? 빈대떡 먹었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종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딱 연결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종을 보냈어요. 그 종이 대표 종이 모세요. 그 모세를 따라온 사람들이 요단강은 못 건너갔어요. 예? 애기에서 나왔는데, 요단강 걷는 사람 없어요. 두 명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갈렙. 그럼 그 나머지 사람도 바보냐? 바보냐? 아니에요. 마귀 시험에 빠졌어요. 하나님 보낸 종은 하나님 믿으라고 보냈지. 예?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재단에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친다 했는데 하나님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겨서 너 스룹바벨을 총독을 삼아라. 아멘. 제가 이래도요, 스룹바벨 사명입니다. 우리 세일성가에 스룹바벨 역사로다 힘도능도 쓸데없고 7명의 완전 역사 푸른 셋은 나래하여 첫대 열매 이뤄지네.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사람 14만 4천 명. 근데 첫째 조건이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한 사람. 공평과 정의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은 따라가는 사람. 우리 예표 시대는요, 이 목사님이 설득하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봐요. 근데 은혜가 폭폭 쏟아져요. 근데 돌아볼게요. 다 갔어요. 이래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 받아요. 받았어라, 받았습니다. 그게 아람당 소식입니다. 아람당 소식 읽어본 사람. 좋아요? 좋았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분이 안수한 사람이 최대역 아니에요. 그 내 앞에 온 사람 다 갔어요. 내 뒤에는 없어요.
그 일에다 가면은 최대단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몇 명인데? 14만 4천 명. 알아들었어요? 아직 안 나와서요. 좀 있어 나와요. 우리 단체가 14만 4천 명이라니까. 그 솔직히 말해서 나는 막 구름 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 봐. 그럼 손 안 사는 건 안 닦아 좋다는 말이야? 이거 막았어요. 기차 타러 가서? 기차 서울역에 가. 여기 구름 타는 거예요. 구름을 왜 타는데? 신랑을 만나야 돼. 어디서? 공중에서. 정월달에 만나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60만 대중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근데 가나안 복지를 못 갔어요. 왜? 강야에서 시험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두 사람 갔어요. 여호수아 갈렙을. 모세를 따라서. 예? 여러분 분명히 새 시대 가게 왔죠? 장로교 다녔다가 여기 왔는데 천국 갈 공 아니죠? 살아 새 시대. 그래서요. 폐에 일어나고 성경을 믿으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성경을 배우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성경 따라가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성경입니다. 그럼 하나님 집에 모세 때 60만 대중이 있었어요. 두 명만 합격이야. 오늘 기독교는 얼마나 많아요? 14만 4천 명만 합격이에요. 나는 합당한지 안 한지를 이 성경을 잣대로 대고 재봐야 돼요. 지금 이사에서 세일이 맞느냐? 구의사가 맞느냐? 학계에서 가라서야 서류답이 인인데 그 인을 믿느냐? 그래, 측량해서 나고 없이 주님 그런 다고 할 때에 증거 마치고 흰옷을 입고 만나길 바랍니다. 현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여 맡아 다스리사 벽골석에 박힌 죄와 불로사라 없이 하고 피곤 속에 삼긴 이 몸 새 힘주어 용기 있게 저 산 넘어 있는 안식 나도 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비옵나니 나의 입에 열매 맺어 날새 보고 전파할 때 모든 어서 물리치고 잠든 영혼 깨우치어 바람사가에 들고 나가 안식세계 그 영광을 같이 받게 하옵소서. 주님 따라 가는 길에 주의 사자 통행하여 붉은 새벽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는 물과 불도 못 당하고 모든 안세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어질 것 내가 믿고 가렵니다. 주님 따라 가는 길 주의 사자 통행하여 붉은 새력 무찌르고 북진하는 그 역사 쓰러지는 그 역사가 이어질 것이라 믿고 아렵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여,
인간들 중에도 야곱을 택하여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부활의 안식일 제들이 불러서 와서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현금을 바쳐 사오니 손길손길마다 하늘 복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지켜주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안식되게 만들어주시옵소서. 병중에서나 시험중에서나 주님 지켜주시고 건져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영화롭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